아재 개그 혹시 아는 거 있어요? 아재 개그 뭐 이런 뭐 간단한 말장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혹시 너 1학기랑 1학기 너 학교 다닐 때너 학기 있었잖아. 1학기 다음에 뭐게? 1학기 다음에 뭐지? 2학기? 방학이야. 이런 거. 그런 거. 이런 거. 1학기 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위에 있는 사원분 막 얘를 부장님이 하셨다. 그럼 빵빵 터지죠. 부장님이 해야지. 그렇죠. 그때 신입 사원의 마음은 와, 저 권력 정말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학기 얘기 나온 김에 네. 가수 임재범 씨 아시죠? 알죠. 임재범 씨가 대학교 때 복수 전공했대요. 아, 전공 그렇죠. 알아요? 네, 알아요. 뭔데요? 내 거친 생각과 또 하나 더 복수 전공. 또 있어요? 불안한 눈빛과. 그렇죠. 그 형님 2NE1 있잖아요. 2NE1이 옛날 복수 전공했어요. 뭔지 아세요? Anyway, 2NE1 네. 뭐지? 내가 제일 잘난과. 해장국에 해장국 끓일 때 들깨를 넣으면 안 된대요. 왜요, 왜요, 왜요? 수리 들깨. 아, 그래요? 선사시대학교에서는 어떤 과가 제일 유명할까요? 무슨 과? 우가우과. 죄송합니다. 지지를 하네. 알겠습니다. 또 오수미님께서 네. 어제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도 모르게 붕 하고 방귀가 나오는 거예요. 옆에 아저씨가 있어서 창피해가지고 딸 보고 너 방귀 꼈어? 그랬습니다. 딸 미안. 야, 이게 진짜 아무 말 대잔치니까 이게 네네. 진짜 비읍 이응 가지고 막 지어내는 거예요. 그쵸. 붕 하고 끼셨다는데. 알겠습니다. 3241번님이 네. 오늘 재현 오빠 영철 빙의 빙의 크크크 따발총이네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아니 한주 사이에 네. 뭐 어디 종로에 스피치 학원 갔다 아니, 왔어요? 그렇진 뭐가 좀더 늘었어. 아닙니다. 오늘 잠을 좀잘 자고 와가지고. 아니 에일리의 노래가 네. 늘었어 이런 것처럼. 그러게요. 뭐가 애드리브가 네네. 늘었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또 좋은 DJ 옆에 있는 게스트이기 때문에 언제나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해요.